그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를 그가 죽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청년들이 부르면서 군대를 갑니다. 영원한 가객 고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꼭 18년이 됐습니다. 곳곳에서 추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. 이미지 기자입니다. 점점 더 멀어져 간다.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서른쯤 청춘으로 머물러 있는 가객 김광석.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에 그가 남긴 노래들은 더욱 특별한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. 사람들에 대한 애착, 또 생에 대한 애정, 이런 것들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그런 형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믿을 수 없죠. 아쉬움이 나... 군대에서 세상을 떠난 큰 형을 묻은 곡 이등병의 편지에서 애절한 사랑을 담은 사랑했지만까지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생전 모습과 함께 TV 광고에까지 나오는 등 그에 대한 대중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합니다. 18주기를 맞은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추모 공연이 열렸습니다. 꾸밈은 없지만 굉장히 이제 마음속 깊이 울려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젊은 친구들도 위로받을 노래가 필요하지 않을까. 2009년 김광석의 길을 조성한 그의 고향 대구에서도 그의 노래와 함께 추모의 촛불이 타올랐습니다. 요절한 천재 가객, 그에 대한 그림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색될 줄 모릅니다. 채널A 뉴스 이미지입니다.